시리즈 211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2016년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올린 수익률입니다. 이때 수익률보다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211탄인데 이 종목이 4배, 5배 넘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8,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급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을 깨고 내려가세요. 자, 그러면은 뭐 두토막 가까이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다지 많이 빠진 종목 아니에요. 잠재자산이 8,000원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한 거의 두토막 정도 이렇게 났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은 종목인데요. 거기에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심하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가 항상 그렇죠. 211탄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자, 대공황이 오면,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도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잠재자산 대비 뭐 7토막, 8토막이 나는 구간입니다. 1,000원대면.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이다가 최근 분기에 일부 영업이익이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폭이 크지는 않다. 사내 현금 흐름도 아직은 양호하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거의 다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차피 감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원이라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잡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는 터지는 종목이고요. 1,000원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재자산 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요, 12,000원까지 홀딩을 할 겁니다. 12,000원. 그러면 1,200%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근데 여기에 쇠복이 터져서 만에 하나 1,000원 미만으로 빠진다면, 그건 뭐 2천 단위로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약간 손실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뭐 이렇게 좋은 종목, 잠재자산 대비 8,000원 대비 1,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뭐 8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이전 같으면은 1,000만 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멤버십 후원 제도로 바꿔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드리겠다. 그리고 그나마 나는 후원할 돈도 없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 대공황이 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나를 누르시면은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를 누르면, 자, 지금 이 밑에는요 유료 카페인데, 제가 지금 유료 카페를 지금 잠시 수독을 했습니다. 자, 이 후원제도, 멤버십 후원제도를 링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 보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기업입니다. 매달 18일입니다. 매달 18일 날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는 점점 배당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네이버에서 나를 때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 운영을 한지 지금 9년이 됐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는 할수 없지 않는가. 자, 평상시에는 제가 유료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잠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회원 제도로 바꾸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오른쪽에 이거를 보십시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왔죠. 이번 급락장에 미국의 그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날. 자, 월가애들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한 이 포지션을 내가 봤다. 그날이 바로 요 날이다. 자,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다우지수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한번 정확하게 고점에서 급락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